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더니 좀 썰렁했던가 봐요. 목이 좀 컬컬해지고 코가 맹맹해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예쁜 아이들 집을 좀 찾아줄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는 수정 철아입니다. 예쁘죠? 그런데도 이 조그만 애들이 아무튼 가격은 조금 나가는 애들이죠.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쪼글쪼글한데요. 물주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들, 여기에다가 낙구분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 좀 데리고 왔는데요. 내일 밴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하게요? 참고로 이 사이즈가 전이, 물론 다 달라요. 자, 이 아이는 12.5구요. 자, 이 아이는 15입니다. 내경은 12, 얘는 내경은 10.5구요. 높이도 다 다른데요. 높이는 이렇게 12.5. 다음 이 아이는 14.5. 이렇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아이는 얼마? 엄청 저렴하게 그냥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제가 저희 밴드에서 한번 공구를 했었던 아이예요. 요 아이. 3만원에 했었고요. 25,000원에 했었거든요. 얼마나 쌀까요? 여러분들 내일 와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아니면 다 나가셔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내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여기 한번 씌워 볼게요. 두개 깔망 준비해서 미리 넣어 놓고요. 귀한 아이들 들어갈 테니, 물론 다 귀하지만, 귀한 아이 들어갈 테니, 배수석은 화산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듬뿍 담긴 굼벵이 똥을 넣고 만든 영양흙 넣어주고요. 빨리빨리 하자고요. 여기에는 산야초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먼저 심어볼까요? 아, 여기 진짜 물 오르면 진짜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 정말 미안하다, 얘야. 물을 너무 안 줬구나. 여기를 정면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복토도 화산석이에요. 요 아이는 이틀 뒤에 기대해 주세요. 물 빵빵 먹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마리아 금이고요. 수정철화도 참 이쁘게 잘 자랐죠?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토는 화산성. 목토 하실 때는 뿌리 안쪽까지 다 해주셔야 습이 입장에 묻지 않습니다. 자, 널찍한 화분에서 영양 듬뿍 먹고 자라라고 크게 자질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낙과분 금액은 아시죠? 기대하세요. 오늘 저녁 7시 30분 승진의 다육 유튜브에서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실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리아 금과 시정철아 그리고 아시죠? 샤워 꼭지로 물 줍니다. 먼지 좀 털고 속에 있는 영양도 녹아서 좀 내리고 하라고 물을 줬고요. 반드시 해야 할 건 생장점 주변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락구의 장점은 수분이 빨리 증발된다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아이들을 오늘 저녁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 승진의 다육으로 찾아오셔서 구경하세요. 엄청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승진의 다육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마리아 금과 수정철아 금 새 집을 찾아주었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뒤에 이런 아이들도 나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승진의 다육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 안녕.